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아, 오늘 8월 31일. 자, 한 달도 마무리하고, 아, 또 한 주도 마무리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자, 나를 위한 화이팅을 먼저, 아, 명상.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명상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야, 오늘 정말 어저께 수고 많았고, 야, 넌 꼭 성공하고 오늘 좋은 하루 꼭 될 거야. 화이팅! 자, 여러분들 다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신님들 다 반갑습니다. 자, 우로님, 그리고 백응님, 하니 고고이야. 그리고 서유리님, 자유님, 조영란님, 진예! 다 반갑습니다. 지혜님도 반갑고요. 자, 이제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여러분들 다 닥터K가 경험해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행복입니다. 그죠? 박수 한번 치면서 화이팅!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마이너스 0.53%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26% 하락,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0.54% 하락했습니다. 자, 아시아권들도 중국 마이너스 1.14% 하락, 그리고 니케이가 플러스 0.09 보합권. 자, 그리고 가권도 마이너스 0.05. 자, 가권과 니케이는 비교적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중국이 좀 지지부진하죠, 아직까지. 자,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한판 승부에서 거의 뭐 쳤다 이런 게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존스가 어저께 밀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자, 여기 직전 고점들 뛰어넘고 조금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그래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중국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 또 부과 강행하겠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그냥 빠진 거에 대해서 말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유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위에 적당하니 눌려주는 정도. 그리고 독일도 여기서 저항 받을 만한 차례에서 저항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야간선물시장,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 보시면 마이너스 0.53% 하락, 하락폭은 좀 있어요. 자, 그것을 외국인이 선물 매도 마이너스 1636 6계약으로 매도를 때리는 바람에 밑으로 좀 쳐졌어요. 그래서 콜옵션 등가격 21% 하락하고, 저기 위에 있는 건 지금 보이시죠? 마이너스 50%입니다. 반토막 났어요. 자, 콜이 빠지면 당연히 풋이 늘겠죠. 자, 이제 만기 영향권으로 슬슬 접어듭니다. 만기가,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첫 번째 목요일, 그 다음 주가 두 번째니까 이제 슬슬 하면 그게 사투리네요. 슬슬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전일 상황 체크해 보고요. 자,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자, 오늘이 말일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말일은 윈도 드레싱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른다면 상관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주식 기초 강의에 가시면 모든 내용들 다 있으니까 윈도 드레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됐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 그리고 반기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각 펀드들 실적을 정산합니다. 그러면 말일날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그것이 윈도 드레싱입니다. 나의 실적, 우리 가게 예쁘게 하려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창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윈도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일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미국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자, 그것이 적용될지 안 될지 봐야 돼요. 역발상 좀 할 수 있다고요. 야, 여기 저항권이네. 코스피입니다.
여기 저항권이네. 야, 빠질 때도 됐어. 여기 못 가잖아. 미국 빠졌지? 오늘 하방에 한번 때려본다. 밑으로 하락이 때려본다 하면 밑으로 세게 몰리면 세게 몰릴수록 누가? 개인이 선물이나 풋옵션으로 세게 몰리면 몰릴수록 지수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억지였다면 오늘 윈도 드레싱이기 때문에 빠지게 하기도 싫을 뿐더러 그게 억지였다면 월요일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채팅방에 날려드렸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닥터K가 말씀드리는 거다 닥터K가 몸으로 다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억지로 땡기는지 여부, 억지로 밀어버리는지 여부가 그 다음날 내지는 화요일 정도 안에 확인이 어느 정도 돼요. 억지로 했다면 그 다음 반대쪽으로 세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과 겸해서 1번 다들 눌러보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자, 아침에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하는 거니까 흐름 끊으면 어떡할까?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채팅 중간중간에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 적당히 남겨놓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우선적으로 체크할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시간 되는 대로 체크할 테니까 그럼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분 들어오셨는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누르시네. 그죠? 바쁘신 분들도 한몇분 있고 절반 이내로 지금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발상으로 개인들이 최근에 미국 상승한 바람에 좀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선물을 자꾸 사고요. 어제 뭐 그제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뺐다만, 그죠? 그 전에 보면 선물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로 세게 안 가는 것도 있다. 이해되시죠? 왜? 여기 사놨는데 위로 세게 가버리면 기관 외국인이 반대편에 있는 애들 돈 줘야 된다니까요. 주겠습니까? 속된 표현 하나 쓸게요. 짤짤이 해보셨죠? 돈 100만 원 가진 애하고 5만 원 가진 애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확률적으로도 그래요. 5만 원 가진 애가 연속으로 10번 정도 먹는다 하더라도 100만 원 가진 애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때려버리면 한번 딱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5만 원과 100만 원 차이도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돈으로 조지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조진다? 만약에 위로 가고 싶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큰 세력이. 근데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럼 밑으로 살짝 조져요. 내거 약간, 아니, 전투에서 싸울 때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칼 싸움 하는데 한번 스크래치 안날수 있어요? 내거 스크래치 약간 내면서 다 죽여놓고 위로 보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한 장인데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접근했다가는 내돈다 상대편한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윈도 드레싱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뉴스 나왔어요. 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하겠다 해놓고 바로 트럼프가 또 날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도 어저께 했습니다. 나 김정은하고 상당히 훈훈한 관계다. 그러면서 밀고 당기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파토 안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대북 관련주라든지 우리나라 큰 흐름에 통일한국 될때 우리나라 전체 모멘텀이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로 접근하면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뭐 잠깐만 언급하자면, 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상회담 직후에 종전 선언 발표하고 서명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일단 미국이 안 지키고 있어요. 자,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조금 남북 관계가 호전돼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북한 사람들 우리 다 머리에 뿔 달리고 도깨비 이렇게 포스트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데 그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미국이 먼저 어겼다죠.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에 있는 핵탄두 60에서 70% 내놔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러면 그 다음 내가 할게. 이러니까 북한이 삐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 그리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국이 자꾸, 북한한테 숟가락 자꾸 얹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자꾸 태클 거는 겁니다. 북한이 자꾸 저렇게 틀고 있는데 뒷배는 중국이 있잖냐. 그러면서 서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 자, 그 사이에서 힘 겨루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60%까지 최고로 인상했답니다. 45%에서 60%로 인상했는데, 페소화가 사상 최저, 자, 1달러에 13.12% 하루 만에 상승해서 42페소까지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 조기 집행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자,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업종 대표주들 차근차근 한번 체크하면서 특히 닥터K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체크하면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보시면 코스피 마이너스 0.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저께 3분의 2를 털어냈거든요. 마이너스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LG화학 보합, 현대차 플러스 0.40,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닥터케이가 밀고 있어요. 현대건설 마이너스 0.99% 정도 하락 예상됩니다.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목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닥터케이가 목 풀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가수 출신인데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방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만큼 왔어요. 일단 단기 목표치는 왔어요. 그래서 더 들고 갈 예상이었는데 지수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전략을 그렇게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말바꾸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개인이 달라들고 하니까 여기에서 끊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끊어.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더 끊어. 다 던질 필요는 없죠. 왜? 상승 추세도 안 끊겼는데 조금 눌리는 거 용인하고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자, 3분의 2 끊었고 밑으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상하고 있고요. 조정받을 때 47,000원까지만 깨지 않으면 이평선 돌리거든요. 다시 접근할 겁니다. 시장 상황 괜찮고 외국계 기관 매수세 들어온다면 외국계 매수세 그냥 막 싹쓸이하고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기까지 잘 끌고 왔다. 44,000원에서. 자, 상당폭 수익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44,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안되게 한 4천원 정도 안되게 조금 안되게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형 우량주로 한 8%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바다닥 끓인 거 들어가는 것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익보다 안전을 추구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조금 전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띄운다 그랬어요. 그거 맞아떨어지면 닥터키 거품만 묶게요. 갑자기 4% 5% 땡겨가지고 못 쫓아오게 만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뜨면 따라가지 메롱 붕 뛰어가지고 못 따라오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동시효과 체크할 때 플러스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시간 얼추 다 됐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1%에서 떠가 시작해서 2% 3% 팍 땡기면 못 따라온다고요. 웬만큼 할 줄 아는 사람 몰라도 그 외에는 못 따라온다고요. 자,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을 때,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수축이 되고 있으니까 47만 6천원에서 50만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자, 아직도 유효하게 가져가겠고, 자, 기관도 사오고 뭐 별 문제 없어요.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자, 그만 해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주면 노리겠다 들어갔고,
자, 주가 매수, 쳐져도 주가 매수 안 돼서 적당히 끊어놓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고, 여기 35만원대, 36만원대는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뭘 보면 안다? 여기, 이런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 상황을 잘 보셔야 돼. 무조건 여기만 보면 안 된다고요. 더 짧게는 이런 상황도 볼줄 알아야 돼. 이런 상황. 자, 뭐라고? 밑으로 강하게 깨져야 되는데, 60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반등 강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잘안 죽어요. 하루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약간 박스권 비슷하게, 횡보 비슷하게 하다가, 다음 턴.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 순환매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왜? 끝내주는 상승장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면 쉬어주고, 조금 가면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갔던 애들 조금 쉬는 타임에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는 걸 순환매라 그럽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그거 한번 순환매 한번 딱 들어오면 무조건 풀었습니다. 걱정을 안 합니다. 양양아!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양양아, 삼성바이오하고 LG화학하고 현대건설 가지고 있잖아. 걱정을 붙들어 매라. 공부 열심히 해라. 걱정하지 말고. 삼성화재 청산 다 했습니다. 조금 손실. 그러나 체크하고 내려가죠. 그러나 위에서 벌써 먹었어요. 여기서 5% 먹고 다시 들어간 거 적당히 끊고 놓은 사람 있고 어저께 사인 드렸으니까 주가 매수해서 약간 손절 났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차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지지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자, 12만 원대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중장기로 계속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현대건설, 남북 경협으로 만약에 모멘텀 조금만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기서 접근했거든요. 주가 매수도 했고. 자, 걱정할 내용 없는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관 외국인 계속 어느 정도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그 별로 신기한, 세중 이야기한 거 별로 신기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너무 가벼워서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잘못하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깨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방송에 대한민국 무료 주식 최강 방송이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자식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셀트리온 삼행지 관련해서 뭐 강성주주들, 자, 팔아라 이야기 많이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모니터링 조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알고 있어요. 지켜보세요, 한번. 똥손인지, 아니면 웬만큼 하는지. 자, 삼성전자 끊었어요. 어저께 끊고 나니까 지금 마이너스 1%예요. 그동안 신나게 잘 가더니 왜 갑자기 빠지지?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죠? 어저께 분명히 3분의 2 매도 사인 드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빠지네? 갑자기가 아니라고요. 갈 만큼 갔어요. 시장 상황과 매치시켜서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잘난 척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지지권이죠. 어저께 3분의 2 팔은 사람에 한해서 3분의 1만 다시 추가. 어저께 3분의 2 팔은 사람입니다. 신규 하지 마세요. 신규는 부담돼. 팔아먹고 신나게 챙겼으니까 3분의 1 들고 있고 3분의 1 추가. 다시 추가.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어저께 3분의 2 팔아먹은 사람만 3분의 1입니다. 신규는 아니다 했어요. 분명히. 나중에 띄엄띄엄 듣다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전 책임 못 져요. 채팅방 회원들, 저하고 이야기 돼 있는 사람들, 한테만 하는 거고, 양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1.57% 날랐다, 야! 양아! 보이냐? 돈좀 세알려보자, 양아! 떴다! 이거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삼성화재 뭐 손절했어도 다시 반등 나오고 상관없고, 현대건설 조금 처지네요. 자, 상관없어요. 자, 현대차, 그만. LG화학. 야, 이게 좀 문제네, LG화학이. 저 뭐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있으면 맞네, 그죠? 자, 너 삼성화재 절로 빠져라. 삼성전자. 그리고 이것은 지수 놔둬야 되겠다, 지수. 코스피 맞죠? 됐어요. 자, IP요. 잠깐만요. 원래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보고 갈게요.
지나가면 또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VIP. 아,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적당히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 깨지면 적당히 던지면서 하세요. 여기 올라가면 밀리면 적당히 또 끊어내고 밑에 여기를 지키면 다시 사놓고 여기와 여기 박스권 대응하세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와 여기 박스권 대응하세요. 깨지면 던지고 여기 오면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다시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시 사놓고 치고받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아, 지금 지수가 빠져서 시작하니까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머지 좀 흔들림 있어요. 자, 삼성전자 사느라 그랬습니다. 파란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붕 떴어요. 문제없어요. 자, 바이오 괜찮아요.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도 아, 일단 상승세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최고 센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HLB가 좀 눌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중에 한 3일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 적당히 팔아먹고 얘가 눌리면 HLB로 들어갈 겁니다. 9만원대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은 그렇습니다. 얘 셀트리온 삼행제는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아직 관심 없어요. 왜? 위에 장대예요. 다 보시겠어요? 여기 다 장대입니다. 자, 지금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도 겨우 지지권입니다. 여기 지지 못하고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 못하고 깨지면 문제 심각하고 강한 돌파 나와야 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기관 외국계 쌍끌이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수급이 셀트리온 제약 그나마 양호합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 74,000원 21선 기관 외국이 들어오고 있네.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2.4% 갑니다. 양아 보이냐? 양아 돈 살린다 그랬다. 2.4% 삼성 바이오로직스 갑니다. 전부 풀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 겸 해가 7번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딴 거 빠지는 것도 있어요. 돌아서면 별 문제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하게 가고 있어요. 들은 분이 들어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네이처셀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8%. 한미약품도 괜찮다 그랬어. 가잖아. 그죠? 이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로. 관심 있으니까. 자, HLB가 안 눌려주구나. 순환매 타이밍에서 별로 상황이 안 맞아떨어지면 한미약품이 적당히 떨어지면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치과 가서 우리 지인한테 형님 이제 사보시죠. 이후에 갑니다. 보이십니까? 3일째 가고 있어요. 형님 사보시죠. 이후에 간다고요. 빠지는 거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돌았으면 됩니다. 46분 계신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죠? 상관없어요. 삼성화재도 여기 정도가 원래 지지권 맞는데 일단은 끊었어요.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밑으로 내려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이거 하나투어 일단 돌파는 성공했어요. 아, 남북 경협이 지금 별로예요. 자, IT 온, 아, 저 뭐야? 바이오 오늘 강합니다. 그 중에 최고 강해요. 현재 여기 있는 것 중에. 자, 그 강한 와중에 네이처셀 땅굴 파고 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맨날 하지 마라 그랬어. 왜? 왜 넣어놨냐? 이런 거 들어갈까봐 하지 마라고 일부러 넣어놨다고. 한가 한 번, 20, 한가 두 번, 20% 10% 한가 세 번, 한가 한 번 더 네 번 맞은 건데 찔끔찔끔 올라간다고 5천원에서 5천원은 아 발음 5천원이라고 싸 보인다고 들어간다고요? 노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안 돼요. 양아 수업 중이냐? 자, 방송에서 여기서 저는 저기 밑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서 조금 빠진다고 높게 산 것 같으네요 사라고 했을 때 샀는데 쯧쯧 티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고 부럽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본인 기준으로는 손해도 아니에요. 제가 책임도 없지만
그런 소리 또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출렁출렁 할 수 있는데 잔파도 그럴 겁니다. 왜? 목표치 크게 있어요. 크게 55만원까지 목표치 있어. 그런데 그만큼 간다는 건 아니지만 48만원대에서 한번 수돕할 수 있고 50만원대 1차 목표치예요. 48만원대 상황 보고 좀 밀리면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50만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10% 노리고 있어요. 자, 장 상황 한번 체크할게요. 밑을 뺐어요, 일단. 아, 2300은 좀 지지하면 좋은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선물 들어오고 있어요. 자, 개인이 선물 하방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들고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외국인이 그동안 며칠 동안 소극적이던, 선물에서 소극적이던 외국인이 오늘은 일단은 플러스권으로 방어하려는 모습이고, 콜 옵션 17억. 야, 이게 별론데, 일단은.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네요. 일단 장 초반 별로 안 좋아요. 선물 하나 붙들어 놓은 거 빼고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네요. 그나마. 자꾸 저점 안 깨고 적당히 멈춰줄수록 좋습니다. 자, 코스피도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자, 베이시스 더 확충돼야 됩니다. 0.28. 너무 작아요. 더 확충돼야 됩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200억, 250억 규모 매도 넣고 있고요. 코스닥 45억 규모 매도세 넣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죠. 자, 한미약품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약품 괜찮아요.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제가 이거 죽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럽니까?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닥터키 방송 4개국에서 듣고 있어요. 러시아, 호주, 한국, 그 다음에 브라질에 계신 님, 제니퍼님, 개인적인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빨리 잘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극성을 부린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한번 기원하고요. 자, HLB도 들어와 있고요. 네이처셀 이거 쌩뚱맞기 뭡니까? 포스코 캠텍 어저께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순매수 그거 하나뿐이에요. HLB. 그 다음에 그럼 순매도 볼게요. 순매도 좀 들어온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이닉스, 포스코 업종 대표주 위주로 순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항받을 만한 위치니까 그동안 좀 올랐던 애들 이게 다 올랐지 않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셀트리온 제외하고 셀트리온 단기 박스권 저점에서 비교하면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포스코도 단기 바닥권에서 좀 올랐거든요. 걔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뭐죠?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게 아유 이래 나와버리니까 20794 이거 야 매도 놓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잠깐만요. 3.36 보이십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우야, 내가 이길 것 같다. 무슨 말인가? 기본적 분석으로 분식 회계 때문에 도저히 못 사겠다는 회계 전문가가, 그래서 닥터K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닥터K, 방,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회계 라이선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살만할 것 같다. 이번 되게 재미있는 대결이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한판 대결.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기고 있어요. 시장 흔들리는데 혼자 가잖아. 그죠? 여기 중에 최고 세잖아. 제대로 맞췄잖아. 그런데 손가락 밑으로 꼽을 거냐? 맨날 꼽대.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꼽지 마라. 밑으로 세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선물로 카바링 들었어요. 왜? 아, 자기들이 실컷 사들어오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실컷 사들어오고 있는데 밑으로 세게 밀어버린다? 모양 다 흐트러진다니까요. 업종 대표주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이거 왜 이런다고? 개인이 선물을 자꾸 사들어왔어. 상방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조져야죠. 돈 안 주려면. 그죠? 얘들 매도 나오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데 올라가면서 들어왔습니까? 별로. 밑으로 약간 처지면서. 그럼 여기서 샀던 애들 못 올라갔잖아. 조금 올라간 거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약간 처지면 본전 비슷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진 손해고 아니면 푸드 콜옵션 다 망했거든요. 보이십니까? 콜옵션 여기 대박 줄었잖아. 안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지수가 신나게 안 간다고? 얘들 콜옵션 이렇게 들으면 안 간다고요. 누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한 120억 이상 되겠네. 산수가 안 돼서. 간단하게 보면 푸드옵션은. 푸드옵션 매도네 개인은. 푸드옵션 매수해놨네. 이건 해칭도 있겠지만 그러면 위로 세게 안 가는 이유가 그렇게도 다 있다고요. 소설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에요. 자, IT 어저께 끊고 난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고 또 추가 매수하라 한 지점보다는 안 빠진 것 같고, 자, 건설주 조금 약세, 조선수 발음이 안 됩니다. 조선주 좀 약세, 자동차, 보합, 철강 약세, 바이오 강세 중에 삼성 바이오 초강세, 업종 대표주 내지는 대형 우량주가 3.3%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주들 10% 간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행주 중에 롯데 관광이 5% 가고 있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시장과 크게 소외 안 됐다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보합 이상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삼성전자 플러스권이었으니까 상관없고, 현대차 플러스로 돌아오고 있고, 현대건설 약간 마이너스, LG화학 약간 마이너스, 삼성바이오가 다 지금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마이너스 아니었고 플러스였으면 오케이 하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상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누르십시오. 아, 제니퍼님 계시네요. 제니퍼님도 쌈바 가지고 계시지. 홀딩 일하다가 48만원 인건까지 가기 전까지 던지지 마세요. 48만원에서 50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사라 그랬다. 일단 안 빠졌어요. 일단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 그죠? 사. 일단 성공. 삼성 바이오로직스 날랐고 밀리도 안 하네. 붕 띄우고 난 다음에 아래꼬리 달고 안 밀리네. 베리 굿. 46만 안 깨면 걱정을 하드를 마십시오. 자, 30분 봉에서 튼다 그랬어. 완벽하게 다 틀어내면서 이평선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30분 봉 돌파했으면 여기만 안 밀리면 상관없어요. 45만 5천 원만 안 밀리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너무 많이 토해내는 건데 그거 다 토해내란 말은 아니에요. 주가의 흐름상 아무 문제 없다고요. 자, 지은 BTS 김석진과 이름은 같은 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닥터K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 같고 포트폴리오 얼추 다 편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날아가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량 제대로 실을 했습니다. 분명히 한 30% 실었습니까? 몇 프로 물량 단가 몇 프로 올려보세요. 본인 투자 규모 제법 있기 때문에 돈 좀 세알리고 있을걸요. 딴 거 뭐 합하면 뭐 그만 하겠지만 한 종목만 따지면 제법 수익 났을 겁니다. 좀 빨리 시작하니까 좋네 확실히. 여러분들 제가 앞에 타이틀 그거 바꿀 건데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왜? 제가 9시 한 40분 정도에 마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전 20분 전에 하는 것도 좋네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예전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더 중요한 거 한다고 못하고 넘어간 거 제법 있었거든요. 맨 아침 브리핑 할 때는 적어놓은 거 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잠 안 자가면서 캐치한 내용들, 채팅방 날려드렸던 내용들, 아침에 체크리스트 내지는 중요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25% 됐어요. 45만 4천원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만원 올랐었고, 만원이면 자 뭡니까 2점 몇 프로 정도 올랐었는데 상관없어요. 한 2% 올랐겠네. 그죠? 끝 아니에요. 적어도 5% 이상 수익을 노리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모양이면 밑으로 훅 쳐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죽을라 하면 안 쳐지네. 여기까지 왔는데 잽싸게 땡기네. 제법 고점인데 이것만 보면 제법 고점이지. 이거 돌파하는 순간 4% 풀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전고점, 오늘의 고점 46만 3천원을 뛰어넘는 순간 4% 5% 막 가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와요. 아무도. 그러면 밑에서 잡은 우리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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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 굿 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영님도 20% 좋아요? 좋아요? 이거 주식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거 살만하다고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이래 만들기 전에 미리 들어갔다니까 이거는. 여기 임금부터 이래 될 거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날짜도 매치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이십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9일 여기 하루 땡겨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말할 때 9일 그리고 여기부터 9일 조정 받았습니다. 9일 안에 돌파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4-5일부터 돌파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6일째 돌파 나왔습니다. 6일째 문제 없어요. 2-3일 더 갈 수 있어. 9일 2-3일 더 가면 위로 강하게 치고 가잖아요. 끊고 놀 거예요. 50만 정도 가면 48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보면 여기가 최저점이긴 한데 여기보단 여기가 더 중요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매치했고, 거기도 해볼까요? 그러면 11일 그죠? 11일 여기 그죠? 그럼 여기서 11일 맞죠? 여기 이제 4일째입니다. 5일째입니까? 나올만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날짜 다 매치됐어. 이런 거 누가 쉽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자기 핵심 빅인데 돈 내고 배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 돈 다 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거 몇 개 지금 잠깐만 이야기해드릴게요.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락의 목표치 딱 완성됐을 때 급락구 양봉 딱 쓸 때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그거 말씀드려가지고 딱 정확하게 적중해서 여기 딱 들어가 방송 확인해왔어요. 남궁진 지인님이 제 방송 다 돌려봤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옛날 선생님한테 110만 낼 때 돈이 110만 원인데 그냥 못 하잖아요. 무료 방송 본 거 다 돌려봤어요.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갑니다. 살만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돌려봤다고요. 그때 방송은 여기서 했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60만 원에서 45만 원, 15만 원만큼 빠졌어요. 반등을 50만 원에서 반등 마무리하고 빠져요. 어디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빠진 오른폭에 15만원, 그러니까 빠진 폭에 15만원만큼 50만원에서 빼면 35만원 딱 아다리 되고 240일에 지지되고 여기 밑에 33만원에 지지 있습니다. 여기와 33만원권에서는 무조건 살 수 있어요. 목표치 달성됐네요. 사면 40만원 갈 수 있어요. 딱 아다리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오늘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 팁 하나 드릴게요. 그 대신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고급이에요. 고급 쉽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목표치, 상승의 목표치 구해보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 얼마야? 잠깐만요. 36만 3천원. 그리고 자 47만원이니까 자 11만 2천원입니다. 11만 2천원. 11만 2천원 더하면 50. 맞습니까? 잠깐만요. 아 여기서 해야지. 그렇지. 우리 이상하더라. 여기부터 올라가면 11만 2천원 하면 54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54만원, 5만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끌고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50만원대 저항이 있어요. 여기 야 하나를 이야기해도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가서 적당히 눌리면 한 3분의 1 끈을 끄고 그 다음에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해가지고 50만원까지 정도는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삼성바이오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안 눌리고 적당히 가면 양호해요. 메디퍼스트 목표가 60만 제시 4, 15만 2천원에서 비중 50% 실었다. 여기서요? 와, 그전에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제니퍼님, 그전에도 사지 않았어요? 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보고요. 메디퍼스트가 최고 세다고요? 상관없어요, 쎄도. 좀 관심 없어요. 여기 위에 관심 있습니다. 메디퍼스트 어디 있는데? 10%. 이거를 얼마에 제시한다고요? 목표가 60만 제시한다고요? 농담이십니까? 진담이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60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10만원인데. 자, 제니퍼님. 제니퍼님, 어디서 샀어요? 여기 샀어요? 자, 그럼 테크닉 한번 부려볼까요?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죠? 자, 몇 분입니까? 25분이죠? 시장 상황 보고. 쉽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콜이 17억이에요. 콜안 줄이죠? 아직까지 세게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관 외국계. 양대. 메이저들 다 매도 넣고 있습니다. 야, LG화학이 진짜 좀 그렇네. 반등해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살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여기 살아하고 난 다음에 안 빠졌어요,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능한 사람만 여기 지금 3분의 1만 던지세요. 자,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3분의 1이고 여기에 적당히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면 사세요. 저좀 이따 갈 거예요. 3분의 1만 팔아라 했습니다. 저는 안 들고 갑니다. 무조건 빠지는 거 보고. 44만 5천원 인근에서 45만 2천원 여기 인근 오면 올라오거든. 이평선. 거기서 적당히, 눌림목 주면 반등 시도 넘 사놓고요. 여기서 돌파해가 올라가도 사놓으세요. 그 무슨 말? 무슨 말? 자, 한번 챙겼어. 여기 가면 본전이라니까요. 돌파하면 아까 3분의 1 팔았던 거 실어 넣으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갔다가 못 올라가면 적당히 내비두고 여기서 한번더 반등 시도 나오면 여기서 사 넣으세요. 팔았고 분명히 팔았고 갔다가 튕겼다가 다시 반등 넣으면 사 넣으세요. 밑으로 안 처지면 왜? 처질 수 있으니까 3분의 1 챙겼습니다. 자, 안 바쁜 분들 채팅방에 날리세요. 3분의 1 양해하고 수업한다고 못 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여기 지금 3분의 1 난리랍니다. 난리랍니다. 날리세요. 챙깁니다, 일단. 대략 한3% 가까이 챙깁니다. 3분의 1만. 그리고 끝 아닙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반등할 때 다시 챙겨 넣습니다.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할수 있으면 위로 올라간 거 따라가도 되고, 못 하겠으면 그냥 3분의 2만 들고 가세요. 상관없어요. 테크닉입니다. 고급 테크닉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삼성전자 사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지수 심하게는 안깰 거라 그랬습니다. 왜? 밑으로 개박살 내면 자기 거다 흐트러진다니까요. 절반 정리했다고요. 3분의 1만 해라 했는데 왜 절반 합니까? 본인 자유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왜 3분의 1만 하라는 줄 아십니까?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어서 밑으로 처질까봐. 여기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월성 강하게 돌파하고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밑으로 훅 빠지면 많이 토해내기 때문에 3분의 1만 해야지. 왜? 세게 올라갔거든. 절반 하면 좀 아까워요. 적당히 나중에 절반에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더 실어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100주 중에 절반 끊었으니까 50주 지금 청산했지 않습니까? 적당히 밀리가 반등 넣으면 25주만 사놓으세요. 그리고 밀릴 줄 알았는데 안 밀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자꾸 지지하죠. 팔아먹었던 거 다시 다 원위치 정도 나중에 해내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말고 절반 50주에 절반 25주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챙겨먹고 위로 가면 이만큼 더 플러스. 오케이? 왜? 밑으로 세게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그거 단타를 할 줄 모르면 못해요. 안 처지네? 양호. 그럼 어떻게 한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쫓아간댔어. 아니면 쫓아간 거 부담되면 올라갔다가 눌림목 줄 때 들어가세요. 이해되십니까? 공부를 안 하면 못 알아들어. 공부를 한 사람 다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듣고 있다. 1번. 자, 여기서 갔다가 강하게 돌파하면 따라가도 대응할 줄 아는 사람 따라가도 되고, 여기서 팔아먹은 거 적당히 여기 돌파한 순간 적당히 따라가세요. 왜? 다시 가거든. 세게 올랐으니까 목표치 많이 남았어. 그거 못하겠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반등 올라갈 때 다시 조금씩 실어놓고 강하게 돌파 이어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사놓으라고. 자, 제니퍼. 그럼 홀딩. 지금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 실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행 못했던 사람 있으면 팔지 마세요. 다시 갑니다. 자,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올라가려고 삐리삐리하네. 사야 돼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못 샀다? 상관없어. 올라갈 때 사세요. 그리고 다 말고 팔아먹은 거 절반 정도. 왜? 챙겨 먹었으니까. 갔다 밀릴 수 있잖아요. 여기 사봤자 본전이에요.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잖아. 이만큼 챙겨 먹었어. 여기 사도.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먹었다니까.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거. 왜 들고 있냐 말이죠. 왜 들고 있냐고요. 왜? 왜? 왜 들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만큼 토해내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알았어들 하십시오.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챙겨 먹었고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던 사람 홀딩. 세게 가요. 그렇죠. 저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셀즈에 다 손절하고 삼성바이오라 가면 셀즈에서 지지부진한 거 만회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즈 여기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만한 거 어디 갔냐? 여기 가가지고 사자마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5% 이상 노리고 있어요. 겸손하게. 더 많이 간다 했다가 그보다 작게 가면 괜히 갔는 건데도 안 간 것처럼 느끼잖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시장 밑으로 박살 안 난다 그랬어. 적당히 흔들흔들 할 거라 그랬어. 이유 다 말씀드리면서. 쌈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들어갔어야지. 지금 다음 뒤차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뒤차 중에서도 양호한 뒤차. 왜?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실컷 이야기할 때 왜 안 사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 생각하십시오. 닥터케이가 목 터지라고 신나게 며칠째 계속 사십시오. 여기부터 이야기 사세요. 사들어가세요. 사세요 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살까요? No. 사지 마세요. 안 돼요. 물려요. 잘못하면. 갈 가능성도 있는데 물려요. 잘못하면. 이렇게 물릴 때 던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방송 상하님도 제법 듣잖아요. 에이 여기서 딱 따라갔는데 밑으로 출렁출렁 한번 하면 손절해버립니다. 왜? 3.8% 올라간 사이에 샀기 때문에 3% 빠지고 하면 에라이 손절 하고 나면 여기서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요. 메롱하면서. 미칩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 더 높긴 해요. 왜? 이제 시작하거든.
야, 진짜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좋고, 저는 제 분석이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져서 좋고. 아닌 것 같아요. 메디포스터가 올린 게 아니라 삼성파이어가 올린 거죠. 메디포스터하고 삼성파이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많이 올랐다고 끌어당겼다 생각하면 안 돼요. 10% 올랐다고? 그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시총 상위, 시총 규모하고 이런 거다 합해보면 메디포스터하고 삼성파이어하고 비교가 안 될걸요, 아마? 한미약품하고 저는 삼성파이어가 땡겼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젠 땡겼다 생각 안 해요. 이거 땡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모양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바이오주 이제 바이오주 돌아서는 거예요. 자, 눌릴 수 있다는 HLB는 못 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주 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따라 할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따라가라 그랬고 고점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팔아먹은 걸로 만족합시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할줄 아는 사람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따라 들어가도 되고 여기 돌파하면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신 없으면 눌림목 주면 따라가라 그랬어요. 이거 쉽게 못 따라하게 만들 걸 아마. 최수발 받으면 오늘 뭐 6% 7% 가요. 참. 드디어 양이한테 돈좀 벌어주게 생겼다. 야, 양아, 듣고 있냐, 양아? 자, 카톡 날려줘야지. 양아, 나른다. 나른다, 삼바. 춤 한번 춰라. 삼바. 브라질에 계신 제니퍼님, 삼바 춤을 한번 추세요. 나릅니다. 4.7%!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5% 이상 가는 거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제 0.2 남았어요. 밑에 산 사람 5% 넘었어. 야. 양아, 돈좀셀수 있겠다. 여러분, 거품 좀 웃겨요. 미치겠어요. 지우야, 쌤이 이겼다. 보이십니까? 그래도 손가락 밑으로 꼽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 올랐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완벽한 분석에 의한 아다리 아닙니까? 거품 물만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산 사람 사자마자 5% 날라가네. 참. 채팅 날렸어요. 지우야, 일단 내가 이겼다. 여러분, 나중에 봐야 되지만, 기본적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 일단은 이겼어요. 대결에서. 회계 전문가는 못 사겠다 그랬어요. 왜? 연속 적자 기업인데 못 사겠다 그랬어. 나는 살란다. 한판 붙어보자. 이겼어요. 제가 5% 가고 있어요. 7%, 8%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찔끔찔끔 물리는 거다 상쇄 되잖아요. 어디 뭐, 단계 10%씩 물렸습니까? 여기서 사도 된다는 거 올라가고 있어. 삼성전자. 보이십니까? 어저께 3분의 2 팔아먹은 사람 3분의 1 사라 그랬어 분명히. 그럼 3분의 2 아닙니까? 먹은 거 실컷 챙겨놓고 다시 간다고요. 셀트리온 이렇게 하자는데 왜안 합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신나게 팔아먹고 다시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그냥 가만 들고 있는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여러분들 돈못 벌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적당히 챙겨 먹었으면 여기에서 다시 실어넣으면 플러스 난다니까요. 그 이야기 하는데 왜 손가락 밑으로 꼽아요? 왜 손가락 밑으로 꼽는데요? 사자 했잖아, 사자.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 3분의 1만. 할줄 아는 사람은. 그럼 또 챙겨먹고, 약간 밀림 또 넣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할게요, 그거는. 시간도 다 됐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팔아먹고, 3분의 2 팔았어. 신나게 44,000에서 대형주를 갖다가 한8% 먹었어요. 됐지, 그럼 얼마를 먹어야 돼요? 3분의 2 끊어. 여기 시장이 처지니까 3분의 1 끊어. 또 끊어. 3분의 1을 들고 와. 안 끝났으니까. 다시 사노. 여기 올라오면 어제 본전 비슷한 가격. 팔아먹어도 돼요. 그리고 밀림 다시 사노.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냥 홀딩하세요, 제니퍼. 상관없어요. 언제 정도에 던진다? 채팅방 날릴 거예요. 날기 전에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하고 다 관련돼 있어. 48만원? 이거 패스합시다. 제니퍼는 패스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위에서 조금 밀리면 3분의 1만 던지세요. 이거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 48만원 정도 가가지고 찔끔 밀리려면 3분의 1만, 아, 4분의 1만 던져. 이거는 50만까지 노리고 갈 겁니다. 목표치 53만원, 55만원 놓는데 짧게 던지면 안 돼. 옆으로 약간 살살 밀리는 거, 그거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50만 인근에서 어느 정도 많이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적당히 밀리면 아까 했던 전략을 할수 있는데, 일단 들고 갑시다. 50만 노려가는 전략으로 합시다. 아, 뭐 봐달라 그랬죠? 제넥신. 제넥신 괜찮긴 한데, 어디서 들고 있는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양호입니다, 양호. 마지막 이평선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권이고 눌림목 주고 눌릴 때는 적당히 갈 때는 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이평선도 다 받쳤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메디톡스도 여기서 저항받고 있으니까 세게 안 밀려야 돼요. 바이오메드 괜찮을 것 같다 했어요. 괜찮아요. 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40, 24만 6천 이상. 왜? 오르고 옆으로 솔솔 기면서 이거 비교 설명해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하다고. 그런데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낫다고. 왜?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고, 그것은 이평선 저항권인데, 돌파하고 나면 괜찮아 보인다고요. 돌파하니까 이제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아, 참. 포트폴리오 이렇게 꾸려가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한 것도 성공, 삼성전자. 팔아먹은 거 추가 매수한 것도 성공. 저 그러다가 삼성바이오 잘 가고 있고, 나머지 뭐, 그만. 이거 챙겨 먹고 들어간 거니까 손해도 별로 없어요. 누적으로. 현대차 그만. 다음 턴으로, my turn! 하면서 자동차 한번 딱 받아주면 올라가요, 이거. 왜? 살만한 권역이거든.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기 지지권이에요. 현대건설.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오늘 남북 경협이 안 좋네요. 그래서 대장 주격인, 아, 현대건설 건설주가 좀안 좋아요. 91,900원, 50%. 잠깐만요. 아까 뭐였죠? 제넥신 91,900원. 하나라도. 그거 해야지. 91,000. 그러면 전략. 91,900원이면 여기 저항권일 겁니다. 99,000원. 내지는 여기를 단기 목표치로 하고, 양봉이잖아요? 쉽게 던지지 말고, 제넥신도 좋으니까. 여기 딱 깨고 내려간다. 강하게. 3분의 1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지지되면 홀딩. 투자하고 싶으면 반등 넣으면 여기서 끊어먹었던 거 다시 들어가고, 여기 깨지면 절반 이상 던지고, 나머지 적당히 다 청산해도 상관없어요. 토해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립니다. 9만원권 정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여기서 세게 깨고 내려면 3분의 1 정도 던지세요. 차익 실현해 가는 겁니다. 왜? 도갈 수도 있으니까 다안 던집니다. 지지 받으면 95,000대 지지권이거든요. 팔아먹은 거 다시 사 넣으라고요. 올라가면 땡큐. 내려가면 여기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정도 던지세요. 토해내기 싫으니까. 그러고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중간에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못하겠으면 그냥 홀딩. 다 깨고 내려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9만원까지 노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양봉은 다시 매수.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 2,000원, 4,000원 올랐으니까 4% 올랐잖아요. 4% 올랐으면 됐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까 10몇 프로 오른 거,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안 돼요. 깨질 때도 10몇 프로 이상 깨져요. 20몇 프로씩 막 깨져요. 이렇게 잘 가고 하는 애들도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고점에서 잘못 사면 죽어요. 보이십니까? 22% 빠졌어요. 고점에서 따라가면 아다리 잘못 걸리면 죽는다고요. 셀트리온 몇 프로 빠진지 아세요? 잘 산 사람 상관없어. 잘못 판 사람들, 잘못 산 사람들, 36만 사고 이런 사람들 10%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4%에요. 그 다음날 하고 합하면 여기 다 합하면 20몇 프로입니다. 위에 꼭대기에서 잘못 따라 들어가면 조져요. 아직도 안 팔았다? 지금 3분의 1 토막, 아니지. 39만에서 13만 빠졌으니까 25% 정도 빠졌잖아요. 왜 토해냅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전략들이라면 안 토해내요. 왜 토해냅니까? 한번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더 올라갔네. 야, 더 올라갔어요. 해란들 했으면. 또 응용 적용 막 흔들고 이번엔 여기까지 버티세요. 일단 아니면 더 빨리는 5분봉이 5일선에서 이거 강하게 5분봉 터치하면 안 좋으니까 또 3분의 1 청산. 여기 지지하는 것 같으면 또 들어가. 적당히 가가 밀리면 또 던져먹어. 또 챙겨먹잖아. 그리고 이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놓던지 아니면 더 밀린 것 같으면 절반 정도 더 던져버려. 그런 전략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렇지. 아, 셀제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던지는 게 아니라 이날 던져야 돼. 이날 벌써 이야기했어요. 화요일날 던져야 돼 무조건. 어저께 던지면 많이 토해냈잖아요. 어저께 말고 아래 여기 연할 던지고 바이오로직스 들어가서 더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교체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아, 팔고 난 다음에 가면 어떡하지? 딴 거 사면 돼요. 딴 거. 딴 거 살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밑으로 박살 안 낼 거라 그랬습니다. 반등하고 있고 콜옵션 줄이네요. 양호. 그리고 선물을 오늘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세게 안 빠질 거라 예상됩니다. 일단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항권인데 아, 선물 매도 나오고 있죠. 자, 죽으라고 위로 더 세게 땡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차익 실현성 내지는 손절성 마이너스 같으면 상관없는데 신규 매수로 마이너스 밑으로 하방으로 보는 매도세다. 죽으라고 위로 땡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어려워요 조금. 이게 신규로 매도로 몰린 743계약이다 하면 위로 밑 죽으라고 다 땡긴다고 위로.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매수 조금 잡혀있던 거 청산하는 환매수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이 강하게 선물 땡기면 땡길수록 지수 강하게 갈 겁니다. 콜옵션 손들고 포기하고 나오면 나올수록 세게 갈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세게 사주면 사줄수록 위로 갑니다. 그것만 체크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아침 무료 시황방송 해봤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모양 딸랑딸랑 넣어놓은 거 확인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야만 네이버에서 안 보내는 알림 빼고는 전부 알림 뜹니다. 그리고 닥터K 무료방송으로 퀄리티 좀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생각하시면 주위 지인들에게 SNS로 날리십시오. 같이 무료로 보자고. 지가 대한민국 뭐 무료방송 최강이라는데 조금 들을만한 것 같더라 싶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날리세요. 같이 무료로 보자고. 그리고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옆에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면 슈퍼챗 가능하니까 공식 후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닥터K 장 중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따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